거짓말은 경험한 것에서부터 나온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거짓말은 경험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들었거나 봤거나 그런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당황하게 돼서 거짓말하게 되는 순간이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뇌에서 알고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 중에 조합해서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력으로 할 수 있으면 이제 전문 사기꾼이 그렇지. 재능이 있는 거지. 나 재능 있어. 그거는 재능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할 때는 확실히 막 급하니까 특히 막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막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막 아는 것 중에 조합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명호 씨는 뭐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저 충격적인 거짓말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학교 마치고 친구랑 같이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가다가 뭐 오락실이 있어요. 오락실에 가서 오락실 가고 싶잖아. 그래서 오락을 막 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외할머니 만난 거야. 외할머니 만났는데 외할머니께서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오락실 가는 게 들키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고 왔어요 이랬거든. 근데 그때 갑자기 번쩍하면서 외할머니께서 딱 깨신 거야. 어디서 거짓말해? 하는 순간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 거짓말이 딱 걸리는 순간 그치요. 그 시계도 쫙 흘러요. 그치요. 그 어린 나이에는 정말 어린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같은. 그렇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맞아. 네. 아 거짓말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걸리지 말아야지. 근데 약간 그때 당시 그래 다시 걸리지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난 재능이 없었어. 용의 주도하게 해야지. 약간 이런 거. 근데 저도 근데 비슷한 경험이라 저도 이제 그 오락실.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또래들은 오락실이 그렇게 재밌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거만한 진짜 놀거리가 없었던 데다가 오락실을 또 어른들이 또 그렇게 싫어하고 맞아요. 애기들 오락실 가는 거를 되게 맞아요. 지금 뭔가 건전한 놀이문화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락실을 갔다 온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 학교에서 뭐 운동을 하고 왔다 뭐 하고 왔다. 그때 저는 이제 당시에 뭐 야구부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뭐 늦게 끝났다 훈련이 늦게 끝났다 이렇게 해놓고 오락실 갔다 오고 이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물론 저는 걸려서 두드려 맞진 않았지만 저보다 용의주도 했어요. 그러니까 델리 피었네. 나는 대성물을 떵떵이 피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거짓말은 뭐 그렇다 아는 거의 조합으로 나온다. 근데 거짓말 오늘 이유를 한 뭐 이유 있나요? 없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정말 쓸데 이거 봐요. 정말 쓸데없네. 자 여러분 없죠. 오늘은 LL36AR이 이거는 드레드넛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네. 드레드넛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본데 이게 야마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엮는다고? 야마가 자기네들이 아는 것 중에 급하게 짓더보니 튀어나온 거다. 전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새로 만들지 못하고 전부가 나왔어. 자, 근데 전부가 아니다. 전부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을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바디 사이즈와 특히 이제 드레드넛 인근에 있는 모델들 우리가 그때 뭐 콘서트나 OM 바디는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드레드넛 인근에 있는 좀 큼직큼직한 애들의 그 바디 그 구분법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카드 달아드린 거 하나 가서 보고 오시고요. 이거 일단 오늘은 전보 얘기만 하자면은 실제로 전보라고 했을 때는 이 슈퍼 전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전보, 슈퍼 전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보면은 슈퍼 전보냐, 스몰 전보냐, 혹은 이제 뭐 세미 전보냐,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슈퍼 전보가 이제 드레드넛에 비해서 이 엉덩이 자체가 훨씬 크고요. 네. 이 어깨도 이렇게 뽕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허리가 확실하게 잘록한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드, 깁슨, 에피폰 이외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메이플 바디로 많이 만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슈퍼 전보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전보의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드레드넛 사이즈 정도로 살짝 줄인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몰 전보 그렇죠. SJ 모델 SJ. 그 공방 그 기타들 특별 주문 제작을 하는 그런 하이엔드 기타들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SJ에 여기 컷어웨이 이렇게 들어간 모델들 그렇죠.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SJ라고 하는 거는 그 모델명이 아니고 네. 그 바디 형태를 예, 얘기하는 겁니다. S200 네. 이런 거 아니고 네. 네. SJ 그래서 스몰 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슈퍼 전보는 보통 SJ라고 표기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슈퍼 전보라고 아예 그냥 풀로 써놓고 SJ라고 써놓은 거는 그냥 스몰 전보인 경우가 훨씬 많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그 네. 정책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슈퍼 전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줄어든 게 똑같은 형태로 줄어든 게 스몰 전보,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줄어든 게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랜드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엉덩이가 커 보이지만 드레드넛이랑 됐을 때는 오히려 엉덩이가 조금 더 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입니다. 이게 그랜드 오디토리움이고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랑 이게 지금 전형적인 드레드넛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랜드 오디토리움이 엉덩이가 좀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엉덩이가 더 큰 것은 드레드넛 쪽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게 더 비슷하게 생겼냐면 이 드레드넛과 지금 이 야마하가 조금 더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야마하는 전보라고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드레드넛 형태에 가장 가까운 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약간 작아진 느낌?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아까 대봤을 때 뭔 차이가 있냐면 아주 미세하게 허리가 좀 더 들어가 있고요. 얘가 좀 더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라운디드 숄더라고 할 만큼 둥근 것은 아니나 네. 라운디드 숄더와 일반 드레드너 이런 스퀘어 형태의 딱 중간 정도의 영역으로 어깨가 살짝 빠져 있고 그리고 엉덩이가 드레드너보다 아주 살짝 큽니다. 지금 보면은 이 엉덩이 자체가 얘는 자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그래도 드레드넛이랑 좀 다른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이 드레드넛은 이 엉덩이가 이 볼록해지는 부분이 거의 하단부로 와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여기다 모멘텀을 그려봤을 때 한 이쯤 떨어지는 모멘텀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고 커지는. 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고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엉덩이가 여기. 조금 더 둥근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모멘텀을 그린다면은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요렇게. 얘는 좀 더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바디의 느낌 차이가 오는데 실제로 생기기로는 이거 두 개가 좀 더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허리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게 야마에서는 전보라고 부릅니다만 약간 그냥 드레드넛과 전보의 중간 단계인데 그렇죠. 드레드넛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드레드넛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드레드넛. 네, 드레드넛. 그래서 야마하의 전보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보와 가장 거리가 먼 전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L36은 저희가 예전에 리뷰를 두 번이나 했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요 하이엔드 날쿠스틱 그대로 앰프 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그때 2016년 8월 5년 전인데요. 오래됐네요. 그때 명호씨는 70대의 중후한 초밥왕 저는 맨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이래서 4.5, 4 그때 5점 만점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같은 해에 12월에 픽업이 달린 채로 새로 나왔습니다. LL16 아 저거 LL36 앤섬 픽업 장착된 버전이 나온 게 40% 할인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플래그십 모델로 그때 당시 약간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가격이 또 워낙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격에 제값에 사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초에 앰프를 달고 가격을 확 낮췄었습니다. 그때 지름평으로 명없이 저는 지를 것 같아요. 저는 투자 개념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지름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거를 뭐 더 이상의 이제 뭐 한 줄평은 추가하지 않고 네. 그냥 스쿼드로 돌려보는 그걸 목적으로 오늘 갖고 나왔고요. 자, 들드레드넛 두 번째 시간 야마하 LL36AR 들을 때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네. 들드레드넛 안드레드넛 반드레드넛 들드레드넛 네. 자, 339만 원까지 지금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권속가는 500이 넘어요. 네. 네. 근데 할인율을 지금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놨다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높은 가격이죠.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28kg, 두께는 114mm, 구프레 뒷둘레는 78mm, 쉐입은 전보인데 야마하 전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솔리드 앵겔만 스프로스탑이고요. 솔리드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피니쉬는 글로스 니트로스 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플라이 마호가니 로즈우드 넥 지금 중간에 로즈우드 줄이 쭉쭉 두 줄 가 있죠. 그리고 헤드머신은 야마하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입니다.
본넛의 본세들 너트 너비는 44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킬 길이 648mm, 20프렛에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좋죠. 소리 좋아요. 확 치고 나면서 귀에 빡빡 꽂히는 네, 사운드. 맞아요. 좋습니다. 루즈드의 그런 풍성한 느낌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자, 그 E 스트로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E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게 뭔가 살짝 그 뭐랄까 그 전체적인 그 사운드가 이제 밝고 화사한 거 기본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매콤함 같은 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딱 쳤을 때 치고 맞아요. 나오는 그 탁탁하는 그 쏘는 맛 같은 게 그 있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앵글만 스프루스의 느낌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스프루스 그 저기 시티카 스프루스가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사하게 쫙 화사, 펼쳐주는 느낌이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물줄기가 약간 퓨쫙퓨쫙퓨쫙 이렇게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무기로 뿌리는 느낌이냐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얘는 좀 이렇게 그 찌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독특한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약간 매콤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가는 지네. 확실히 한음 되게 정체성이 좀 명확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죠. 맞아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D부터 들어볼게요. 밸런스 안 좋습니다. 그 소리 그대로 나오죠. 볼게요. 좋습니다. 좋네요. 네. 그 원래 사운드를 진짜 앰프로 고스란히 뽑아주니까 네. 뭐 더 이상 만질 필요도 없는 사운드.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라리 세. 난 또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데나 가세요. 맘대로 가고 있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36 사운드 기본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바로 한 줄평 없이 스쿼드를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나왔습니다. 오. 평균 점수는 75. 아주 좋은 점수 받았네요. 현대 높은 점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테일러가 70점대 초반을 받았죠. 71점. 맞아요. 다 약간 그 정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나름대로 각 브랜드를 대표할 만한 모델들이면 웬만하면 70점대 초중반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36AR이 스쿼드 돌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깁슨의 50th J45 오리지널인데 얘도 아마 70점대 초중반? 중반? 모르겠어요. 예상해봅니다. 312만 8천원이요. 자, 다음 시간에 들드레드너 시리즈, 다음 시간에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십니다. 들드레드너 세 번째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